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약간 저희 스타일이 좀 여느 때와는 달라요. 제가 오늘 정장을 좀 빼입었습니다. 예. 이영자 씨는 오늘 치마 정장이야. 마치 무슨 설계사분 같지 않으세요? 보험와. 보험설. 예. 오늘 아담의 윗머리 있죠. 예, 오늘은 대결을 때리지 않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저를 공격하면 치마를 쪼. 치마를 쪼. 안 돼. 오늘 안녕하세요는요. 바로 그 넥타이 부대. 우리 직장인분들의 고민과 함께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직장인 고민 특집을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직장에 이런 꽃미남 있으면 여사원들 일할 맛 나죠. 선호요. 그리고 강성진. 네 분의 조합이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이신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 작품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작품? 올 슈거업이라고요. 올 슈거업. 예. 엘비스 프레슬리 곡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재밌겠다. 엘비스? 엘비스입니다. 홍준은 엘비스 아들? 엘비스입니다. 아, 더블 캐스팅! 신경 안 쓰여요, 진짜로? 선배랑 하고 그러면 신경 쓸 것 같은데. 엘비스 역할 자체가 이제 조금 골반 쓰는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느끼함과. 그렇죠, 그렇죠. 골반이 다르더라고요, 둘이. 아, 골반이 달라. 그럼 성경 씨 골반은 어떤 골반? 약간 능수능란하고 약간 노골적인 골반이라면 동준이는 약간 풋풋하고 건강한 골반. 노골적인 골반은 뭐예요? 되게 궁금한데 여기서 좀 두 분이 노래를 좀 아,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골반에 미쳤나, 이 사람들. 제목도 Come on everybody니까 다 같이 즐겨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다 같이. Come on my everybody. 멋있다. 재밌겠다. 초대권 안 나왔어요? 초대권. 초대권 안 나왔지만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근데 진짜예요. 제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진짜 무릎 꿇고 얘기하시네요. 아니 이게 직장 복장이잖아요. 예. 사실 앉아 있는 것도 힘드네. 힘드시겠다. 아니면 고민이 옆으로 뭐 이렇게 앉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자, 오늘 안녕하세요. 직장인 특집입니다. 일, 가정, 뭐 일과 또 개인의 삶 사이에서 참 갈등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거양득, 두 개의 한꺼번에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일가양득. 그러니까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상당히 공감되네요. 예. 일가양득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 직장인들의 사연을 저희가 많이 받았죠. 보내시긴 시원하게 보내셨는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신상이 드러나고 하면 직장에서도 이게 괜히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한테 좀 보내신 것도 있어요. 이런 사연이 왔어요. 먼저 그 새벽에 까똑으로 계속 일시키는 대표님과 부사장님 때문에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깨똑으로 새벽에 일했어요. 새벽에 계속 출근도 안 했는데. 지금 다 표정 봐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봉투 하나도 사주지 않는 짠돌이 사장님 때문에 회사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올려주셨어요, 이게. 와. 뮤지컬 한 직장으로 볼 때 이 후배 직장인들은 어때요? 뮤지컬 연습하고 나서 4kg가 빠졌대요. 오, 진짜? 네. 선배들 때문에? 아니, 선배님은 아니, 회식도 좀 시켜주시고 그러시지. 저 딴에는 했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선약이 있는데 선배가 야, 오늘 한잔하자 그러면 그거 사실 거절하기 좀 힘들잖아요. 직장 내에서 솔직히 얘기해봐요, 동주 씨, 진짜. 아, 그날이 딱 그날이었거든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날이요? 그날이요? 만약에 여자였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었어요. 직장인 고민 특집 우승자에게는 연말 보너스 개념 미리 좀 땡겨드린다는 의미로 200만 원의 현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다양한 고민들이 도착을 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일단 고민 키워드 보겠습니다. 내가 봉이야? 대체 난 뭐야? 하늘 야, 같은 신입. 신입인데 하늘 같은 신입. 내가 봉이냐? 안녕하세요. 일도 적성에 맞고 회사 분위기도 좋고 월급도 친구들에 비해 많은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3년차 사원입니다. 다 좋은데, 정말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내기에 미친 선배님 때문에 이 좋은 직장을 때려칠 판이라니까. 내기. 남자들은 내기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 부대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선배가 야, 우리 심심한데 그냥 밥값 내기를 한번 해볼까? 저런 사람이 있어. 야, 찌개. 우리 이 부대찌개 먹잖아. 찌개에서. 뭔지 알겠어.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짧은 라면 건진 사람이 승관. 재밌다. 길이가 제일 짧고.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어, 순간. 재밌잖아요. 재밌겠지. 순간 팀원 4명이 동시에 라면을 건졌죠. 선배가. 막내 거 제일 짧네. 난 안 걸렸지. 매러. 야, 막내 네가 밥 싸는 거야? 여기서 막내는 접니다. 아니, 선배가 돼가지고. 아니, 막내가 사는 밥 먹으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몸살 감기가 걸려서 얼른 일을 마치고 빨리 퇴근을 하려 할 때도 맥주 내기 다트 한 판 어때? 다트. 아픈 몸을 질질 끌고 전 다트를 던졌죠. 아, 가면 안 되는 건가? 아싸! 막내가 또 걸렸다! 메롱. 설마 진짜로. 놀리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로.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서 정말 메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정말 메롱.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다. 응? 때마침 선배님이 노래방에서 점수 내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창을 했죠. 내기구나. 제가 마침내 진짜 이긴 거예요. 선배! 이번에 제가 이겼죠? 선배가 돈 내는 거예요? 야. 아이, 나 이 녀석 보게. 너 그래서 선배 이기니까 좋냐? 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야! 하면서 너 가지마! 당구 한 게임 더 쳐! 잠수하고 있어. 당구의 신이었던 선배는 귀엽고 저를 이기고야 말았습니다. 이봐,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 메롱! 아우, 이 선배야! 내기에 져서 매월 나가는 돈만 자그마치 월 100만 원. 진짜? 야, 이거 말도 안 돼. 많이 나간다. 선배인지 이게 사기꾼인지. 갈취인데 갈취 거의. 너무 정말 좋은 직장에서 너무 거지 같은 선배를 만났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힘들겠다. 내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혹은 본인이 난 내기를 좋아한다? 저희 뮤지컬 연습하다가 밥을 먹고 나서 꼭 아이스크림 내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길에서. 심지어 휴지를 던져서 제일 멀리 나가는 사람 이기는 거예요. 이 멋진 남자들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은근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휴지를 던져요? 뭉쳐서 던져요? 아니요. 아니, 펴서. 날아다니는. 아, 이게 한 장을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펴서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운 좋게 멀리 가는 사람은 제외. 안 날아갈 수도 있고. 안 날아가, 뒤로 가죠. 뒤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꼭 내기를 하자면 해야 돼요? 뭐요? 아니, 선배가 하면 하자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다희 씨에게 믿고 직장 다니는 분들, 쟤는 참.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직장 내 그 딱딱한 수직 구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오늘 치마 입고 싶어. 이거. 이것도 직장에 비해하는, 우리 직장이잖아, 이게. 아, 정말 직장 다니고 싶네. 왜 자꾸 안 봐? 소리 좀 왜 자꾸 안 봐? 이러면서 계속 이래. 안 보면 되는데. 아니, 여직원이 좀 이래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시청자 씨?
당분간 절개해요. 자, 빨리 주인공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3년 차 그 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팀에서 막내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나오고 뭐 그 선배님도 오늘 또 모셨을 텐데 혹시 내일 회사 출근하게 되면 뭐 불이익 당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동안 지금 이제 쌓아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쌓여있던 게? 네. 못 참겠어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그만둘 각오로 나온 거예요 지금?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 선배를 그만두게 할 각오로. 네. 그러거나 이제. 내기를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은 이제 가위바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거나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족발을 먹으러 갔을 때 네. 족발집 앞에서 떨어진 낙엽 있잖아요. 네. 낙엽을 이제 멀리 던진 사람이 이기는 거. 낙엽 날지. 휴지 같은 거. 휴지 던지기랑 비슷한. 휴지도 많이 해봤어요? 네, 휴지도 많이 해보고 종이컵 던지기. 종이컵 던지기. 노래방에서는 무슨 얘기 했어요? 노래방 점수로 내기를 그치? 해가지고 진 사람이 참치회를 한번 사자. 아, 참치 비싼데. 비싸게 하네. 점수 내기를 했는데 앞에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 불렀는데 희한하게 99점이 나왔어요. 셋 다? 누가? 셋 다가? 네, 셋 다 99점이 나왔는데. 야, 이거 재밌다. 야. 이제 그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 선곡을 했는데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나 노래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높아. 아 드디어 한번 이 형한테 얻어먹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다 좋아하고 있었죠. 노래를 그렇게 감정 없이 음정 박자 맞춰가면서 부르는 건 처음 봤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그것도 많이 해본 거야. 100점을? 예, 네, 100점이 나왔어요. 야, 그럼 저요? 근데 뭐 10번 정도 하면 한 10번 정도 하면 한 번 이기나?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왜? 되게 선배분한테만 약한 거야? 아니면 원래 내기를 잘 못하시는 거야?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한테 이제 가위바위보도 많이 치고 이벤트 같은 거 이제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아예 복권은 아예 안 사죠. 호영 씨, 가위바위보 해봐요, 지금.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 가위바위보! 다 전화해봐요. 가위바위보. 보. 고집도 있어. 고집도 있어. 가위. 못하는 고집도 있어. 동전, 동전. 가위바위보. 동전, 동전. 가위바위보. 단판으로 하는데 왜 지는지 알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뭘 자주 내는구나라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위바위보. 봐봐, 이거 주방된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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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주먹을 자주 내요. 근데 답답하게, 아니 그럼 내기를 하자 그러면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 일단 제가 회사에서 막내다 보기 때문에 완강히 안 한다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내기를 하자고 하면은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연에서 보니까 진짜 월 100만 원 가까이 네, 그렇게 나온 적도 많이 있고요. 더 이상으로 나온 적도 있고. 여태까지 얼마예요, 그럼? 3년 차면 그동안 내기에서 잃은 돈만 해도? 네, 그래서 저도 일단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싶어가지고 적금을 많이 넣는 편이었는데 몇 퍼센트 넣었어요? 지금 한 월급에 한 80% 정도는 원래 기존에 넣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내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로 줄이고 내기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내기에 뭘 투자를 많이 해? 내기 때문에. 자, 자, 늘 내기에 이기는 김학킨 선배. 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상이. 인상이. 내기 잘하게 생겼어요. 잘하게 생겼어요. 뭘 또 감사해.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직장 내에서 뭐 내기 해가지고 얻어먹은 게 뭐가 있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소고기, 삼겹살, 족발, 참치, 장어. 장어 다 먹어요? 다 먹었다고? 다 먹었네. 횟집도 많이 가고. 근데 본인이 저 갖고 뭐 사준 적은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 기억. 아니 안 미안해요. 그러면 후배잖아요. 아니 근데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니까. 승부의 세계. 아 근데 한 번은 저도 이제 좀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좀 잘하는 종목은 좀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또 괜한 자존심을 또 부리는 게 있거든요. 고집 있어, 고집 있어. 또 안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진영이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는 좀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친구한테도 지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답답하죠, 진영이.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왜 안 배웠어요? 배워야죠. 일단 내기에서 이기고 그러면 메롱메롱 하면서 놀리고 그러니까 얄미워서 일단 배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 얄미워서. 야, 그 메롱메롱 좀 들어보고 싶어요. 메롱메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롱메롱도 한 적 있고요. 어,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데? 메롱메롱메롱. 굉장히 기분 나쁜데? 어? 보통 이렇게 등 두들기면서 들기면서 내일 또 해야지. 내일 또 해야지. 아. 진짜 열받겠다 저거. 아. 야, 내일 또 해야지. 어? 메롱 메롱 메롱. 아까 뭐 10번 중에 9번은 지고 한 번 이긴다고 했는데 네. 뭐 이긴 적 그 한 번 이긴 적은 뭐 뭐예요? 저희가 다트 했을 때 이겼는데 다트. 다트. 형은 경험이 없었고 저는 많이 해본 상태라서 그때는 제가 이겼어요. 어, 이겼어요. 네, 소고기를 얻어 먹었는데 다음부터 이제 다트를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트를 또 하러 갔었거든요. 예. 연습을 해가지고 왔는지 제가 못 이기더라고요. 진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날 따라 이기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깐죽거리고 메롱 해주려고 메롱.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도 보고 이제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 연습도 하고 그랬거든요. 일부러 연습을 한 거야? 연습을 했지 진이한테 이기려고. 야, 그래 안 돼. 내기도 내기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업무상에서 있어서도 내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업무상으로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이제 언제까지 써서 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이거 알려주면 너 뭐 해줄래? 이제 물어보는 거. 그런 것도 내기예요, 업무도. 이제 딱 알려주면은 밥을 한번 사준다던가. 대가가 있구나, 대가. 업무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내기를 하자 그러니까 저는 짜증이 좀 많이 나죠. 업무는 그냥 내기 없이 알려줘야죠. 아, 그건 이제 진짜 재미로 한 거고요. 진짜 재미로 한 거고요. 뭐 다른 거는 뭐 재밌어? 뭐 그거 진짜 재밌어 뭘? 아니 그 동료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옆에 동료분들이죠. 두 사람이 내기하는 거 자주 봐요 옆에서? 네 거의 맨날 보죠. 맨날? 거의 맨날이구나. 보면 이 형이 되게 눈치도 빠르고 좀 얍삽하고 생긴 거와 다르게 좀 똑똑한 면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딱 보면 질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쟤는 끝까지 하더라고요. 몰아가는구나 이렇게 분위기를. 본인은 안 해요 그럼 본인은?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해요, 이 형이. 아, 내기를? 아, 네. 아, 그럼 뭐라고 안 해요? 내기 안 한다고? 어, 다행히 저는 이 형이랑 동기라. 아, 동기야. 동기야. 아니, 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종목을 정하고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즘에 제가 좀 운동 좀 해가지고 팔 힘이 많이 세졌거든요. 오. 근데 저 형은 배만 나왔지 이제 손목은 가늘어가지고. 팔씨름 잘 팔씨름 말리고 싶다. 뭐 내기요? 뭐? 말리고 싶어. 네. 아니 근데 팔씨름 내기해도 될 거 돼요? 상관없어요? 어 이거는 제일 기본인데 안 해봐가지고. 아, 안 해봤어요? 연기도 잘하는 거 같아. 안 해봐가지고 뭐. 잘하는 거 같아. 뭘 내기할 거예요, 뭘? 제가 그동안 뜯긴 게 많이 있으니까 소고기 치맛살 같은 거 치맛살 한 12분 걸고 12분 치맛살 12분 팔씨름만 할래 아니면 팔씨름에 뭐 다트도 한번 네 다트도 한번 그래. 이번에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오 느낌이 좋아서 오 소고기 치맛살 내기 다트는 그럼 뭘 걸고 할 거 뭐 장어 한번 먹죠 그럼 그래. 장어 소고기 치맛살 장어 장어 1kg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팔씨름 대결 일단 후배가 정했으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야! 아, 오, 야, 아니 몸이 더 좋은 것 같아. 잠깐 못 하겠다. 팔뚝을 한번 걷어주세요. 아니 질 것 같아 자기. 아 제가 이겨볼게요. 아, 팔뚝을 한번 걷어주세요. 질 것 같죠 그죠? 선배님도 걷고 후배님도 걷으시고. 잠깐만 일단 오, 손목은 굉장히 가늘긴 해요. 의외로 살결은 뽀예요. 하도 먹어서. 예. 먹으니까. 자, 팔이. 자, 한번 손을 잡고. 화이팅! 자, 소고기! 예. 아! 지금 봤잖아. 엎드리고 엎드려야 될 것 같아. 봉준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벌써 전투 자세에 들어갔어. 양쪽 입어가지고. 어, 잠깐만. 이거 봐. 이거 말보가 자세가 나와. 자세가 잡혔어. 이거 봐. 이거 말보가 자세가 나와. 자세가 잡혔어. 그렇지. 본인 힘쓸. 좀 이렇게 붙어요. 좀 붙어요. 자. 단판이야 몇 번이야 어떻게? 단판. 자 우리. 자 힘 빼고 처음에 힘 빼고. 준비 어 잠깐만. 처음에 힘 빼고. 자 힘 빼고 처음에 힘 빼고. 준비 어 잠깐만. 처음에 힘 빼고. 기울었어 자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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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세레머니. 큐. 한번 해봐. 어느 정도 엎어치기 두 배? 엎어치기. 엎어치기 두 배. 에? 그래. 내가 두 배로 사주면 되잖아 치면. 오. 20인분 역시 뭔가 내기의 네. 그. 뭐 만져봐도 돼. 아이고 지금. 좀 있어. 좀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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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몰라. 그러면 몰라. 내가 이영재 씨야. 제가 잡으라고요? 응. 그럼. 제가 잡으라고요? 아, 그럼. 잡아? 여자한테. 여자한테. 자, 오늘은.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 알겠습니다. 자, 두 배로 뻗치기. 두 배, 두 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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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봤는데 진짜 못할 것 같아. 야.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준비. 빨리 해, 내 빨리, 빨리. 준비. 그러면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엎어치기. 기다려. 두 배, 두 배, 두 배. 그렇지. 자, 엎어치기 두 배요. 준비. 시작. 자. 자, 다트 이번에는 장어. 어디서? 네, 장어. 장어. 자, 우리 카메라로 반역을 잡아주시고. 좋아요. 뭐, 본인 먼저 하실래요? 이것도 가위바위보로 또 정해. 가위바위보로 정해, 가위바위보. 자, 한 번에 갈게요. 자, 한 번에 갈게요. 자, 가위바위보! 다시, 다시, 다시. 보! 다시, 다시, 다시. 아, 다시 내려. 주목되고. 아, 그래, 원하는 대로 또 주목이야, 또 주목. 이긴 사람 선택하는 거. 자, 가위바위보! 또 주목. 이긴 사람 선택하는 거. 자, 가위바위보! 네, 좀 이해하겠어요. 가위바위보! 잠깐만요. 잠깐만. 아무거나 해. 자, 갑니다. 바로 시간 없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추모! 가위바위보! 네, 자, 첫 번째. 선배 사원과 후배 사원. 선배님! 연습한 거. 연습한 거. 연습한 거. 4점, 4점짜리. 어, 13점 아니야? 13점. 13점. 오, 오. 오, 32. 오, 오. 오, 32.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더블. 15점, 15점. 계산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자, 자 잠깐만요. 사이에 들어온 더블이죠. 60점, 60점. 60점. 자, 60점이에요. 자, 우리 후배 사원님. 무조건 저 사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 가장 자신 있는 다트. 돌리는 듯. 손 다트. 돌리는 듯. 손 떨어, 손 떨어. 긴장했어. 돌리는 듯. 손 떨어, 손 떨어. 긴장했어. 긴장했어. 몇 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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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진정. 진정. 가운데 넣어야 돼, 가운데 넣어야 돼. 가운데 넣어야 돼, 가운데 넣어야 돼. 15, 15. 18, 18. 아니, 못 이겨, 못 이겨. 내가 볼 때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친구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 싫을 때도 하기 싫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월 100만 원씩 이렇게 그냥 내기해서 다 날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어요. 아, 그 돈을 적금을 들어봐. 자, 선배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제 동기들도 그 팀에서 막내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선배들이 보통 고기 사줬다, 뭐 회사 줬다 얘기를 많이 해줘요. 좀 씁쓸하고 많이 부럽죠. 솔직히 이제 사달라는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저희가 먹은 거 같이 더치페이만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룡 씨부터. 일단 그래도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고민이라고 그럼. 생각이 듭니다. 한성진 씨. 저도 이거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저도 이건 고민인 것 같아요. 봉준, 내 마음이에요. 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직장인. 오, 여러분. 4, 4, 3, 2, 2, 1. 됐습니다. 선배, 내기할래요? 몇 표 100표 넘는다. 안 넘는다 해놓고. 내기할래요? 둘이 내기할래요? 100표 넘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넘을 것 같아. 지는 내기는 안 해. 여우야. 가까운 근사침 내기. 근사침. 근사침. 근사침 내기. 그거 괜찮네. 150표 중에. 선배. 몇 표? 110표요. 110표. 후배. 저 109표. 뭐야? 아니, 이거는 현명한 거예요. 이거는 현명한 거예요. 위로 가면 상대가 이기는 거지. 나도 11표 했어. 내기는 뭘로? 저희가 회 좋아하니까 회 맛있게 한번 먹으러 가는 걸로. 이래요? 이거 이긴 거 같은데, 후배가. 아, 저 바꿀게요. 흔들리지 마. 뭐, 바꿔. 111로 가든지 109로 가든지. 그거는 진짜. 113 할게요, 113. 아니, 1로 해도 이긴데. 113. 자, 선배는 110표, 주인공은 113표. 결과 보여주세요. 오, 역전입니다. 궁금하다, 이거. 이겨라. 끝자리부터. 이겨라. 진짜 팍팍. 118. 108? 108? 108이면 100은 넘었어. 108은 선배가 이기는 거야, 108은. 118이면 100도 안 돼? 28. 100도 안 돼? 100. 오! 100도 안 돼? 오! 100도 안 돼? 오! 안 넘었다니까. 굳이 바꿔서 또 졌어, 또 졌어. 아니, 미안해. 내가 봤을 때 후배님은 앞으로 내기하지 마요. 내기가 안 맞아. 안 맞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줘요. 원래는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앞으로는 좀 내기하는 횟수도 좀 줄이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예. 신입사원 때문에 막 속이 터져 죽겠다는 사연인데 하늘같은 신입이라고. 안녕하세요. 5년차 30대 직장인입니다. 드디어 저희 팀에도 꿈에 그리던 파릇파릇한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저 좋겠죠? 좋기는 개뿔 그 신입의 얼굴 나이가 50대입니다. 50대입니다. 신입의 얼굴이 50대. 얼굴이 노안인 게 뭐 대수냐고요. 회식 때 노안인 신입이 수저를 이렇게 놓고 있으면 다른 테이블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싸가지 없는 것들 저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이 든 사람을 시켜보내주 싸가지 없는 것들이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저 싸가지 없는 놈 나 좀 그냥. 결국 5년차 선배인 제가 수저를 쫙 깔았습니다. 20살이나 많아 보이는 노안 신입 때문에 업무도 너무 힘들어요. 신입이 잘못한 일에도 전부 저만 찾아요. 이대리! 신입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이봐 이대리!
신입이 실수를 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제발 좀 노안신이나 신입한테 그러시든가. 왜 저한테 화를 내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직접. 어려운가 보다. 너무 괜히 어려운 거죠. 더 돌아버리는 건 제가 선배인지 신입인지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노안 신입이 저에게 뭘 부탁하면 저도 모르게 노안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신입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네. 이젠 원형탈모가 생겼어요. 이러다가 저도 급 노안이 될까 두렵습니다. 야 신입, 너 신입이고 난 직장 상사야. 노안이라고 까불지 마, 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거 나와주세요. 근데 정말로 원형 탈모까지 생겼습니까? 그 신입 사원 때문에? 진짜 봐봐. 어머. 어 있어. 오! 대박이. 어머 이거 과장 된게 아니네. 저걸 다시 나요. 다시 나요. 원형 탈모 다시 나요. 걱정하지 마. 진짜 그럼 다시 나요. 아 그러면... 절대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신입이라고 나오세요. 근데. 신입 사원이 얼마나 노안이길래 그래요? 나 나이가 32살인데. 예. 저 얼굴이 거의 50대예요. 완전.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 느껴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직장인 옷을 네. 입었는 분이 네. 쫙 있는데 가장 어른이 한 분 계세요. 어른이 한 분 계세요. 저분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이 지금. 일단 보도록 하고. 그래서 뭐 타 업체에서 저희 업체로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네. 그 노안 신입을 보고 예. 가서 먼저 90도로 먼저 그쪽에서 네. 아 무슨 사장님이나 무슨 네, 간부인 사장, 줄 알고 네, 사장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신입 사원이 커피 예 커피라도 타오면 네. 아니 이 회사는 무슨 이렇게 높으신 분이 직접 커피를 타시느냐 밑에 직원이 많은데 아 그럼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신입 사원이다 이렇게 처음에 많이 들어봤죠 해명도 하고 예, 예. 아, 신입 사원입니다 네. 근데 그게 자꾸 되다 보니까 계속 일일이 이렇게 해명하는 것도 힘들고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네. 신입 사원이 너무 노안이다 보니까 예. 직장 상사분들이 막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막 대하기가 신입도 잔소리도 하기 겁나고. 왜 뽑은겨? 그래가지고 예. 일례로 이제 신입 사원이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용건만 간단히 물어보고 네. 그 이제 해당 부서에 바로 전달해 버리면 되는데 음흠. 그거 저희들이 막 꼬치꼬치 캐묻고 그걸 듣고 또 저희 소장님께서 이대리 잠깐 좀 볼까?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저한테 또 엄청 저한테 자꾸 말하시고 엄청 짜증나죠. 나 죽겠어 진짜. 아니 그러면 아 본인은 그럼 끝나고 나서 신입사원한테 막 뭐라고 합니까? 야 뭐 처음에 제가 뭐 했죠. 뭐 했는데 뭐 자꾸 이제 얼굴 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그분은 노안 그분은 32살이시고 본인은 네.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저도 32살입니다. 동갑인가? 동갑인데 저거 이렇게 보면 어르신 나오셨죠? 예, 이런 거예요. 아,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 얼마나 노안인지 좀 만나봐서. 아, 근데 32 같지는 않죠. 절대. 설마 저분은 설마, 아닐 거야. 설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설마. 예,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 예. 네. 맞아요. 설마. 예,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 예. 네.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83년생입니다. 1983년 3월 15일생이고요. 지금 선호영 씨랑 어떻게 되죠? 제가 3살 더 많습니다. 3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사가 본인 대신 수저를 이렇게 놓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원래는 저도 이제 제가 막내고 나이가 또 어리니까. 네. 어리니까 이제 놓는 게 당연한데 처음에는 제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만 다들 불편해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참던 거예요? 네. 근데 마음이 좀 꺼림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 꺼림직하죠. 마음은 불편하죠. 노안이 신입에게 이런 건 좀 너무 힘들었다? 노안 신입 사원이랑 출장을 자주 가는데 네. 제가 이제 버스를 타게 됐어요. 둘이 이제 자리 이제 버스에 서니까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양보를 하더라고요. 신입한테?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제 노안 신입 사원은 제가 이제 상사니까 앉으세요. 예, 대리님 이대님 앉으세요. 멀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괜찮다고 앉으라고 이래니까 제가 마지못해 앉았어요. 네. 앉으니까 또 옆에 계시던 또 어르신께서 저 야 이게 들을 수 있겠네. 야, 근데 아니,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그럼 이거 애매한 거야.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조금 왜냐면은 진짜 남들이 오해를 하니까. 어. 아니 여기 상사분들이 많이 오셨다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도기시 연구소의 연구소장입니다. 연구소장이에요? 예예. 직급이 소장이고. 예예. 소장이고 사원입니다.
사원. 근데 지금 소장님이고 사원 같아요, 느낌이. 지금 소장님이고 사원 같아요, 느낌이. 진짜. 지금 아니. 맞았어요. 혹시나. 뭐가 어떤 분이 어렵습니까? 그냥 볼 때마다 저에게 좀 아버지 같기도 해요. 좀 아버지 같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 연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을 이제 잘못하면 제가 좀 뭐라 하려고 이제 막 마음을 먹고 아버지라도 뭐라 할 건 뭐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면 계속 제가 이대리를 뭐라 하죠. 이대리한테 조금 교육을 좀 더 시켜라. 그래서 이제 조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주죠. 아, 그 옆에 분도 그러면? 저는 주임이고요. 주임. 네. 보통 신입사원들 대할 때 뭐 일 부탁할 때나 뭐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이제 업무 지시를 하는 편인데 이제 도기 씨한테는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약간 극존칭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극존칭을 쓰다 보면 이제 화를 잘 못 내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했을 때 이제 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도 상사분이세요? 그 제가 저 친구를 잘라야 되는데. 아, 대표님이세요? 네. 아, 소장님이시구나. 아, 근데 누가 뽑은 겁니까? 면접 누가 보셨어요? 네. 누가 뽑으신 제가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우리 이제 도기 씨가 젊은 애들 둘이를 데리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이래 물어보시길래 저는 이제 아버님이 자기 아들을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서 와서 쉬는 날이 언제냐, 뭐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냐 너무 당당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이제 첫 번째 들어오신 거예요. 가슴을 내면을 때리고. 원래 아버님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 그렇죠, 당연히. 아니, 이게 또 이제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전공을 물어봤어요. 제가 한마디를 하면 열 마디를 하세요. 아... 네. 다른 사람 면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다 대화를 못 나누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기 씨를 뽑게 됐는데 도기 씨가 그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할 때 도기 씨가 커피를 가지고 오면은 오신 손님들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기 씨한테 커피를 가져오지 마라. 네, 그랬는데 다음번에 손님한테 또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기 씨 지난번에 내가 커피를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잖느냐. 그러니까 도기 씨 하는 말 왈 꿀찬데요? 꿀찬데요? 아, 어떤 스타일이냐 알겠다. 야, 어떤 스타일이냐 알겠다. 꼬지 겉에 눈 꽃이.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저는 지금 옆에서 저희가 봤거든요. 뭐 이렇게 소장님 뭐라고 하면 이렇게 툭툭 치고 아까도 네. 아, 뭐 진짜로? 본인 얘기할 때 약간 네, 맞습니다. 약간 뭐 사회 물건 아 뭐 이러다가 옆에 툭툭 치고 저런 분이 나중에 막 혼내죠. 아니 그 도기 씨 똑바로 해. 이든다. 이든다. 진짜 딱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아, 진짜 그죠? 네. 아니 그럼 불만은 뭐가 있어? 솔직히 윗상사들한테 불만 있을 거예요. 뭐 다 잘해주시고 괜찮은데 이제 저희 연구실 업무 특성상 연구 업무도 많고 야근도 많고 만약에 뭐 어떤 다른 국제 과제가 있을 때는 처리할 때도 가끔씩 있거든요. 네.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소개팅이나 미팅이 들어와도 네,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하늘을 볼 만큼이에요? 13년? 볼 만큼이에요? 13년 정도? 13년? 몇 년? 13년 됐어요. 대학교 1년 때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야근이 많아서 야근 때문에 친구를... 지금 네, 만약에 아가씨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회사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회사로? 같이 채용을 해줄게. 같이 야근을 해라. 네. 근데 이상입니다. 네. 아, 이상이라고. 안 데려오는 거지.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하신 겁니까? 당연하지.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이 4차원적인 마인드가 아, 왜요? 이 더 문제. 아, 뭐가 어떤 부분이? 그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수록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도기 씨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만들어져 있는 그 과제의 어떤 내용들도 다 망가집니다. 다 이런 다 삭제를 해버리고 자기의 어떤 4차원적인 생각을 거기다 이래 놓고 왜 데리고 있어요? 회사 매뉴얼이 아니 근데 원래 약간 천재적인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 저런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소개시켜드릴까요? 데리고 가서 한번 일을 시켜보실랍니까? 왜 저한테 결투 신청하세요?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하직원이시니까 그 좀 신입을 좀 이렇게 젊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가발을 씌워준다든지 뭐 그런 노력한 게 아, 예, 당연히 했죠. 어떻게? 와서 좀 입지 말고 탈모에 좋은 뭐 감방병원이나 뭐 이런 병원도 좀 추천을 해주고 했는데 살도 좀 빼고 네, 저 도기 씨가
아, 자기 스타일은 자기 알아서 관리해야 한다. 아, 고집이 왜 신경을 쓰는 거냐. 어, 나만 어. 스타일이 있다. 고집도 세. 예, 그냥 뭐 직장 상사만 뭐 들어쳐먹진 않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말이 나온 김에 여기 방송국이 스타일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나오셔서 얼마만큼 젊게 그래, 우리가 네. 코디를 해줄 수 있는지 그래, 그래, 해드릴게요. 그래.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네. 벌써 이제 발이 텀도 좀 넓고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야, 이건 그것만, 너무 어리지. 아무래도 패션에 조금은 경신이 이렇게 안 해봤죠? 좀 무리수긴 한데 이거부터 해봅시다. 한번 입어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입어나 봅시다, 입어나 봅시다. 어떤지. 아니, 네가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입어나 보자고, 입어나. 안 돼요, 아니. 어? 모자를. 도기 씨 경찰 같아요, 도기 씨. 자, 한번. 선글라스를 이렇게. 아니, 박상민 씨 같아요. 박상민 씨 같아. 박상민이야. 노래 잘해 노래. 잘하게 해요. 노래 못해 엔치. 그래? 아, 진짜 지금 고등학교 때 몇 명이 박상민이었어요. 아, 고등학생 때 몇 명이. 양양. 아, 지금 이런 거 좋아요. 이 가디건. 아니 아니야 오히려. 이것도 이것도. 아니 아니. 이걸로 한번 써봐주세요. 가발이 조금. 아니야. 부은 가발 반대 옆인데. 아니야 부은 가발 쓰니까 얘 훨씬 나. 오. 와, 네, 와, 네. 와, 그래! 와, 훨씬 나, 훨씬 나! 오, 오, 와, 누군가 봐, 쓰니까 얘 훨씬 나. 오, 와, 네. 와, 그래! 와, 훨씬 나, 훨씬 나! 오, 오, 와, 훨씬 나! 진짜 훨씬 나! 괜찮아요? 어, 진짜로. 진짜 훨씬, 훨씬 나. 지금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죠? 예. 저 뒤에 나오는데 한번 빨리 봐봐요, 빨리 보면 보여. 하나, 둘, 셋, 빨리! 셋. 빨리 뒤에, 뒤에! 아, 뒤에! 아, 안 보이네. 아니, 빨리 하는 거 같아. 이거 이거는 좋아 이거 이게 약간 좀 깨끗한 정장 같은 거. 그런 스타일로 괜찮다. 같은 양복이라도. 오 이거 훨씬 낫다. 이거 훨씬 더 낫잖아. 아, 훨씬 낫네. 훨씬 더 낫지. 그리고 지금 이 바지 통이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바지를 너무 밑으로 걸쳐줘서 통도 좀 이렇게 좀 좁혀서. 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른쪽만 해도 벌써 확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만 돼도 출출하겠는데 부산 가서 좀 신경을 써보세요. 서울에 이런 모자 써도 되게 잘 어울리는 얼굴이야. 진짜로. 주임님 진짜 어떠세요? 잘 어울 귀여운 얼굴이라니까. 어 귀여워요. 봐봐. 괜찮아요. 혹시 귀엽지 않아요? 아까보다? 자, 오, 진짜로. 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이거 보이죠, 살짝, 보이죠. 눈만 돌려, 눈 동자만 돌려봐.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로. 볼 수 있게 해드린대. 처음이니까 어색하죠. 형들, 형들. 아, 저 카메라 보시라. 아, 저 카메라 보시라고. 형 이렇게. 어. 어때? 아니, 다른 말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어때? 괜찮지? 놀랬죠. 오, 괜찮아. 아니, 그렇죠? 아니, 저 아닌 것 같아요. 안경. 아,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아, 그럼 안 보여. 아, 그럼 이 위에 껴봐, 이 위에. 이 위에 껴봐. 이 위에 껴봐. 봐봐. 안경 새가 바뀌면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안 돼. 배용준. 오, 오. 이거 훨씬 달라 보이잖아, 사람이. 아니, 하세요. 이렇게 약간 코디 좀 하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신입사원에게 그동안 한 번씩 좀 노안이라고 놀리고 오늘 보니까 많이 이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할게요. 사과하고 대신 저나 또 상사님들한테 일 미루지 말고 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해요. 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 난 겁이 없습니다. 아, 뭐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다. 예. 홍진 씨. 네, 저도 이미 고민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저도 본인의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노안을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좀 사랑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송 이후로 되게 회사의 마스코트가 될 것 같아요. 많은 거래처에서 더 찾아오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정말 득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1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결과 나왔습니다. 대단하네. 몇 편인지 보여주세요. 하늘 같은 신입 50표? 60표.
잔뜩 화가 나 있는 딸의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이에요. 대체 난 뭐야?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정확히 초3녀, 여초3의 목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빠들은 딸바보라고 하잖아요. 딸을 제일 좋아한다는데 저희 아빠는요, 큰딸인 저를 아주 그냥 천박 취급한다니까요. 늘 저보다 일! 중고 제품 판매점을 하는 아빠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일을 나가세요. 근데 아빠는 집에 와서도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또 일을 해요. 아빠 또 일해?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빠 내 말 듣고 있어? 아빠! 한참 아빠 사귈 나이죠. 야, 좀 조용히 좀 해. 아빠 지금 그 제품 검색하고 있잖아. 아빠가 이렇게 일해서 너 맛있는 밥 먹이는 거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아빠가 제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제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 걸까요? 제 생일날에는 정말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여보세요? 아, 예, 손님, 예. 지금 세탁기를 보고 싶으시다고요? 아, 그럼요, 예. 당연히 갈 수 있죠. 예, 지금 바로 매장으로 오시죠. 제 10살 인생 최악의 생일이었어요. 10살 인생. 이렇게 일만 할 거면서 아빠는 왜 저랑 사는 걸까요? 이렇게 절 찬밥 외톨이로 만들 거면서 아빠는 절 왜 낳으신 걸까요? 우와. 전 아빠한테 대체 뭔가요? 네! 야, 진짜 많이 공감이 가는 예, 얘기가 그렇죠. 없어요. 또 이쪽 개그맨 쪽 행사나 막 공연 이런 게 많아서 늦게 들어간 적이 많아요. 4살 때인가요? 이제 말 배워서 막 말맛이 있을 때 애가 제가 딱 들어오니까 오! 김태중이다! 오! 김태중이다! 아, 예. 아빠 이름 정확히 하는 거죠? 예. 예. 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딸의 이 고민이 바로 신동엽 씨가 얘기했던 그 일과 양득에 그렇죠. 관한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예, 거죠. 그래야 행복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떻게 안녕하세요에 나올 생각을 했어요? 어, 맞아요. 아빠가 저를 관심도 안 갖고 매일 찬밥 외톨이 신세로 만들어서 애 입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그렇게 엄마가 할 얘기를 네가 한다? 아빠가 대체 어느 정도로 일을 하시는지 한번 쭉 아빠는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안 빠지고 9시에 나가서 8시에 오고 집에 와서 거의 중고 가전제품만 치고요. 저녁에도 집에 와서 중고 가전 치다가 엄마랑 싸우고 자고요. 엄마랑 싸우고 자요? 매일 밤? 그리고 아침에도 화장실 빨리 가서 양치하고 나가야 되는데 학교 아빠가 화장실에 볼래 보면서 중고재활용센터를 치고 있어가지고 매일 지각해요. 저녁에는 그러면 대화를 좀 해줘요? 아니요. 그러면 계속 또 휴대폰만? 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서운하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얘기 좀 해보죠 그랬어요. 많이 해봤어요. 아빠는 맨날 중고가장 치다가 못 들은 척하고 맨날 그러고 넘겼어요.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한번 서운했던 거 서운했던 하나하나 거. 다 후회하지 않게 하나하나 쫙 얘기해봐요. 아빠랑 같이 외식 가러 가기로 했는데 그날에 아빠가 바쁘다고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손님한테 전화 와서 급하다고 막 신발만 입고 뛰쳐나가가지고 옷 안 입고 신발만 신고 나갔어요? 웃겼구나. 또 캠핑장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막 엄마랑 둘이 신나가지고 쭈글쭈글 거리다가 바쁘다고 또 뛰쳐나가 버렸어요. 캠핑 가기로 한 날? 야. 그래서 못 갔어요? 가족들이? 내 나이는 10살인데 10번도 놀러 간 적이 없어요. 네 나이 10살이구나. 네 나이 10살인데? 그래, 10살에 10번. 와. 아빠랑 하루에 몇 마디 해요? 10마디? 10마디요? 무슨 어떤 얘기해요? 학교 잘 가라, 아니면 잘 갔다 와라 이런 말? 그건 대화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잘 갔다 와라! 인사만 하는 거예요. 잘 자, 잘 다녀왔어, 이런 거. 그 아빠,
원인 제공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월화수목 금토 일까지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일은 어쩌시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제가 여기 원래 올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여기 와가지고도 계속 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내일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아니 쉬는 날이 없어요. 어떻게 매일 일을 해요? 일요일까지도? 제가 자식이 셋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먹고 살 것도 이제 마련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애들 학자금 뭐 대학 시집 장가 준비해야 되니까. 네,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옆에 막내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네. 아, 빨간색을 입혀놓고. 아들이에요? 너무 이쁘네요. 아들이에요. 입고 났어요. 아, 귀여워. 오, 딸 같다. 아니 어떻게 그 월화수목 김토 쉬는 날도 없으신데 근데 애를 셋이나 이렇게. 그래도 그냥 시간 잠깐 짬 내가지고. 아, 아버님 너무 순박하세요. 짬 내셔서. 우리 큰딸의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예, 예. 예, 들으시면서 아버님 마음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미안은 하지요. 근데 왜냐면 또 제가 또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그 밥 먹는 게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 드시고 가시면 안 돼요? 밥 먹고 가도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먼저 제가 좀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그러면 안 기다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네. 아니 근데 그 지금 중고 가전 매매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지만 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계속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옆에 분들 혹시 동료분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장례 끊으세요. 예.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이래요. 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저 친구 한 10년 이상 봤는데 이제 일에 미친놈 같아요. 예. 전에도 한번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몸이 너무 아파 죽겠다고 병원 가갖고 주사 맞고 링거 맞고 와갖고 형 죽겠어요 그러길래 야 들어가 쉬어라. 어. 근데 안 돼요 하더니 배달하러 또 가더라고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일을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일이 잘 많이 쉬는 일은 못 돼요. 그러다 보니 저도 연애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아직 결혼도 못하고 설마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한 번도 못했어요 결혼을? 연애를 제대로 못해봤고 지금은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이 친구보다는 많이 쉬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너무 멀어져요. 아버님 좀 정도가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예,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좀 어렸을 때 그 100일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예? 예, 100일도 안 된 저를 놔두고 집을 나가셔가지고 홀어머님 밑에서 컸는데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고생 안 하고 풍요롭고 좀 크게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아, 그 말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아빠를 좀 이해해 줄 수는 없을까요? 네. 오, 완고해요. 아니 그럼 슬기가 이럴 정도면 엄마는 아빠한테 뭐라 안 그래요?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빠한테? 일 좀 그만하자 그래요. 엄마는 집에서도 일할 거면 가게 가서 아주 사르라고 짐 싸고 나가라고 그래요. 아, 두 분이 일 문제로 그렇게 많이 싸우세요? 네,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엄마가 이겨요. 아. 자, 그럼 엄마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계속 승리하시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 엄마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만 하는 남편하고 사는 거 어때요? 일은 당연히 해야 돼요. 가장은 그건 그렇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이 아빠는 좀 도가 지나치죠.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된다. 집에서 놀면 안 된다. 나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번 달에 민속촌을 하루 날 잡아서 어떻게 얘기가 돼서 갔는데 저희가 밖에를 나가면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제가 큰 아이들을 보고 아빠가 아기를 봐요. 네. 근데 아기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또 일을 하다가 아기를 민속촌에서 잃어버렸어요.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 막내를 잃어버렸는데 아기가 어떻게 또 소리 지르고 울어서 찾았어요. 아이고. 한 50m 앞에서 안 그랬으면 잃어버렸겠죠. 큰일 날 뻔했네. 저희 그날 아기 못 찾았으면 이혼했겠죠. 그러니 싸우지. 애를 잊어버릴 정도 그 일을 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한번 손님은 무조건 잡습니다. 제 손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통화를 하는 순간 그 다음 날로 다 자동 예약이 됩니다. 근데 아이를 잊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래도 일단 일이 우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좀 전에 지금 슬기가 뭐라 그랬냐면
한 번 손님은 제가 꼭 잡습니다. 근데 슬기가 그 사이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잡듯이 잡아요. 지잡듯이 잡습니다, 손님. 일을 잘하시나 보다. 옆에 딸들인가 봐요. 다 슬기랑 닮았어요. 둘째 딸?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둘째 딸은 이름이 뭐예요? 하람이요. 하람아. 하람이도 아빠가 막 일하는 거 싫어요? 네. 언니랑 생각은 거의 비슷한데 아빠가 놀아달라고 하면 안 놀아줘서 섭섭한데 제 친구 아빠는 오자마자 용돈도 주고 재밌는 게임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부러워요. 저희 그러면 용돈, 게임, 얘기 중에서 딱 하나만 아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기. 그만큼 진심이네요. 아니 보니까 필요해요. 옆에는 누구예요? 우리 하람이 옆에는. 저는 슬기 친구 황시은입니다. 그렇죠. 하람이 친구 아니죠? 예. 그럼. 그래요. 평소에 친구가 아빠 때문에 좀 아빠 얘기를 좀 해요? 고민 얘기를 좀 해요? 네. 슬기가 저번에 아빠한테 온천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아빠가 무시해서 서운했다고 하고 그리고 생일날 슬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안 사줘서 섭섭했다고 말했어요. 슬기가 뭘 갖고 싶었는데? 절대 구할 수 없어. 이게 뭔데? 뭔데요? 아빠 마음? 세상에 있는 동물 100마리씩. 예? 세상에 있는 동물 100마리씩을. 그건 동물농장 아저씨도 못 구해요. 밤에 아저씨 구할 수 있어요? 아, 그건 힘들어요. 동물을 좋아하나 봐요. 진짜 막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앙탈 부린 것 같은데. 대화를 더 이끌고 싶은 100마리 동물 이름을 얘기하는 동안에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어떤데요? 친구 아빠는 어때요? 저희 아빠는 제가 해달라는 거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시는 분. 아, 동물 100마리도요? 예를 들면 어떤 거 해줘요? 예? 전 동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빠가! 친구가 대신해서 슬기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으세요? 있어요. 해주세요. 얼굴 보고. 슬기 아버님, 슬기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생일날은 슬기가 태어난 날인데 슬기가 갖고 싶은 선물 조그만 거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슬기 아버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대답해 주셔야죠. 알았어, 해줄게. 네. 아니 근데 딸 생일날 선물 안 해줬어요? 예, 바빠가지고. 바쁜 건. 아, 그러면 생일은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아, 딸 생일 모르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와, 야, 너무했다. 슬기는 아빠 생일 알아요? 12월 2일이요. 12월 아빠 생일 기억하고 있네. 얼마 안 남았네. 슬기 엄마는? 3월 9일이요. 3월 9일. 저 친구 생일은요? 7월 21일. 와, 7월 21일. 친구 생일도. 맞죠? 그죠? 동생 생일도 안 해요. 언니가 좋아. 그럼 친구 생일이 어떻게 돼요? 우리 슬기 생일. 2월 16일이요. 2월 16일. 아니 친구도 기억하는데 아버님. 예, 좀 미안해요. 아. 예. 슬기야, 제일 속상한 게 뭐냐 속상한 진짜? 아빠한테. 아빠가 제 가슴에 뭐 빼는 얘기는 안 하고 뭐 박는 얘기하는 게 가장 속상해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게 가슴에 뭐 빼는 얘기는 뭐야? 뭐 박는 얘기는 뭐예요? 대못을 쾅쾅 박는다 이거예요, 어떤 아빠가? 얘기? 장난치는 게 꼭 놀리듯이 하던가. 그러니까 그게 뭐지? 그 뭐야? 아니 그게 못 박는. 아빠 또 이래 하면 뭐라 그래? 아빠가 장난 장난을 치는데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었나 봐요. 말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아버님 그렇게 해서 예. 딸은 이렇게 해서 슬프고 대못을 박히는데. 지금은 행복하세요 아버님 자신은? 아 그냥 행복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제가 돈만 쫓아다니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우리 아내들하고 아내분하고 아내들 아내들 내가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 자제분하고 아내들. 저는 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딸 슬기 지금 행복해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슬기는. 그리고 우리 아내분. 아이 엄마로선 행복한데 아내로선 잘 모르겠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참 충실하게 가정에서 그렇죠.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네네 우리나라가 일하는 시간이 지금 2위래요. 2위 정도 될 정도로 근데 많은데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아 효율성이 꼴찌래요. 생산성은 거의 꼴찌. 네, 생산성이 꼴찌. 네, 생산성은 꼴찌. 그러니까 아마 효율성 없이 일하고 있는 거지. 아버님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효율이 나중에 좀 떨어질 것 같아. 그게 건강으로 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 자신도 안 행복해 아내도 안 행복해. 슬기는 아빠랑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정말 야 슬기야 맘 놓고 얘기해봐. 제일 하고 싶은 거? 배드민턴 그치? 배드민턴 아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 나오세요. 여기서 한번 쳐봐요. 배드민턴 한번 쳐봅시다. 네. 네. 아빠랑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오 키가 크시네. 자 아빠도 여기 어우 훤칠하시네. 한 번도 안 쳐보셨죠? 아니, 따라하고 예. 자 아빠랑 그렇게 치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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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아빠 간다!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아니요. 절대로 안 말하지 마요. 못 쳐요. 가르쳐주면서 쳐야지. 하고 싶은 얘기에 미워 그러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 서브! 그렇지. 손으로 치는 거 아니야? 채로 쳐야지. 채로! 채로! 어색해서 치네 감이 있어. 슬기야 조금만 더 하면 아빠랑 상대가 되겠다. 그래 그러면 여기 나온 김에 아빠랑, 아빠랑 또 하고 싶었던 게 뭐라 그랬지?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얘기하고 싶지? 아빠랑. 아니요. 지금 마음이 괜히 많이 삐뚤어져서 네, 어긋나게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아. 몇 살 나이가 그렇고 우리 아버님 좀 안아주셔서 그럼 우리 마음이 마음이 슬기야 왜 슬기야 그래. 그래도 아빠가 널 위해 노력하시려고 하잖아. 아버님이 진심을 얘기를 해주셔야 안길 것 같아. 지금 마음 진짜로. 네. 자 진짜로, 오늘 쭉 얘기 듣고 슬기야 아빠 아프가 앞으로 이제 우리 슬기 더 많이 사랑해 줄 거고 마음 찢어라. 이제 울리지 않을 거고 이제 앞 이제 정말 아빠가 슬기 많이 이뻐해 줄게. 일로 와 사랑해. 그 말을 몇 거봐, 편이나 거봐. 했는데 그 말을 몇 거봐, 편이나 거봐. 했는데 아유. 아버님 지금 슬기가 따져 묻잖아요. 거기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을 몇 번 했는데 많이 했죠. 근데 슬기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 귀담아 들어주고 예, 아 그렇구나 해서 슬기야 그런 걸 바라는 거죠. 아빠가 노력할게.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봐라 그 바쁜데도 일요일날 너 때문에 여기 온 거 봐라. 생전 나올 아빠가, 사람이 아니야. 아빠가 네가 미움을 오고 왔겠어? 너도 솔직히 의심스러웠지? 아빠가 올까 안 올까 기지? 침튀겨 침튀겨 말을 침을 튀겨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 슬기야. 저쪽 보고 얘기해. 좀 위험해요 지금.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습관화 된 거야. 근데 네가 오늘 아빠한테 충격을 준 거야.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이젠 나아질 거야. 아빠는 지금 한 발 다가왔어. 이해하니? 그만하세요 정말. 그만하세요 정말. 조금은 이해하지. 아빠도 그거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유 우리 딸 슬기 오 그렇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키를 낮추고 예. 그래 한번 해봐요. 자주 한번 안아줘야 돼. 슬기 우리 사이 이건 개. 이건 개 말고. 자 슬기야 일로 와. 아빠한테 아빠한테 와. 어 슬기야 가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가 감자. 됐어요. 나 앉아 이제 슬기 아버지 들어가세요. 이제. 자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아빠 하면서. 아빠 하루 일 못한다고 굶어 죽진 않으니까 나랑 하루만 놀아줬으면 좋겠어. 아이고 아빠 사랑해야지. 자 고민인지 아닌지.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딸들이나 가족들이 원하는 행복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조금만 마음만 바꿔주시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고민입니다. 저도 물론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신지 지금부터 고민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 슬기가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가슴으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딸도 똑같았을 건데 앨범을 보면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추억이 없잖아요. 네, 사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깊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넘어갔죠. 네. 129표, 139표. 자, 오늘 100! 아버지 이만큼 고민이에요. 11명이 잠깐 졸았고. 네. 네. 직장인 고민 특집, 우리 슬기양의 고민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거는 꼭 가족들, 우리 아이들, 아내를 위해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이 부르른 세상을 내 얘기로 채울래. Oh oh my, 내게 너만이 세상 가장 놀라운 신비.